과거 유럽의 밤을 밝힌 등불은 고래 기름이 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향유고래 한 마리로 약 1만 리터 이상의 고래 기름을 얻을 수 있던 만큼 그야말로 고래잡이가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 시절 고래를 구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등유입니다. 등유가 나오면서 고래를 대신해 등불을 밝히게 됐고 그 덕에 더 이상 무분별하게 포획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러한 등유가 어떻게 등불을 밝히던 기름에서 오늘날 하늘을 나는 에너지로 발전했는지 그 연대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날의 등유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1846년 캐나다 지질학자인 에이브로엠 게스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석탄을 가열해 기름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 기름은 불을 붙여도 연기가 나지 않고 밝고 환한 빛을 낼 수 있었죠. 에이브로엠 게스너는 이 기름에 케로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후 케로신은 등유를 칭하는 고유명사가 됐고 그는 등유 추출 방법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며 대량 생산을 이끌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영국과 미국에서도 등유 정제 기술이 개발됐는데요. 영국의 화학자 제임스 영은 1847년 한 광산에서 자연적으로 석유가 새어 나오는 것을 보고 증류 과정을 거쳐 등유로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을 얻어냈습니다. 그는 세계 최초의 상업적 석유 정제 공장을 설립하고 등유뿐 아니라 당시 불을 밝히거나 난방 등 등유와 유사한 용도로 활용된 파라핀 오일도 대량으로 만들어냈죠. 한편 미국에서는 사업가인 사무엘 키어가 등유를 석유에서 분리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는 소금을 채취하던 중 검은색 기름 덩어리, 즉 석유가 나오는 걸 목격하고 당시 그에게 쓸모가 없었던 석유 덩어리를 운하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버린 석유의 막에서 불이 붙는 걸 보고 연구를 시작해 정제 기술을 터득하게 됐죠. 그는 1853년 피츠버그의 정유 공장을 본격적으로 세우며 미국 석유 산업의 할아버지라는 별칭을 갖게 됐습니다. 폴란드에서도 등유 개발에 앞장선 사람이 있는데요. 약사였던 이그나치 루카시에비치는 1853년 최초로 현대식 등유 램프를 만들어 유럽 최초로 가로등에 도입함으로써 그간 고래 기름으로만 어둠을 밝히던 방거리를 등유로 밝힐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접어들고 전구가 발명되면서 등유는 등잔을 채우는 대신 다른 영역에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보일러나 석유 난로와 같은 가정용 난방을 위한 기름으로 쓰이기도 하고 항공기를 띄우는 에너지로도 사용되는데요. 항공기는 높은 고도에서 장시간 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낮은 기압과 초저기온을 견딜 수 있는 항공유가 필요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등유는 40도의 높은 인하점으로 쉽게 불이 붙지 않고 낮은 온도에서도 얼지 않고 잘 흐르며 경제적인 이점까지 있어 비행기의 연료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등유에 여러 첨가제를 넣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등유를 기반으로 만든 항공유 ZA1이 만들어지는데요. ZA1은 현재 민간 항공기의 대표적인 연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항공유에도 변화의 바람이 찾아왔는데요. 탄소 중립이 화두가 되면서 EU에서는 회식용유, 동물성 지방, 옥수수 생산 폐기물을 재활용한 친환경 연료인 SAF를 항공유에 섞도록 의무화했습니다. SAF는 등유와 화학 구조가 비슷해 일반 항공유와 혼합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탄소 배출량까지 감축할 수 있어 향후 항공유에 빠르게 보편화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 고래를 대신해 어둠을 밝히던 등유가 수천 피트 상공을 날아다니는 항공기의 동력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미래에는 하늘을 넘어 또 어떤 용도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석유와 관련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루려고 해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욱 빨리 만나보실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